자, 저희가요, 실험을 위해서 이 수박을 들고 있는데 하나는 안전모를 썼고요. 네. 하나는 그냥 수박입니다. 네. 근데 저희가 떨어뜨린 높이가 딱 자전거를 탔을 때 안장 높이. 네. 거기에서 떨어뜨려 볼 텐데 네. 과연 안전모를 씌운 수박과 그냥 수박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전모를 쓴 수박은 허준의 머리고요. 네. 쓰지 않은 것은 정성호 씨의, 정성호 씨의 머리입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와! 난 말짱해! 한번 들어봐봐요. 야, 여기에 심지어는 수박 속에 있는 거 내용물이 하나도 안 튀었는데 이건 뭐 안 쓴 수박은 저 이렇게 표현하면 와 이거 완전히 쪼개졌다라는 표현이 맞겠죠. 형! 아유 그게 아니라 지금 형이 뭡니까? 형! 야 이거 위험하다 진짜 안전모 써야겠네. 그러니까 이거 자전거 타다가 혹시라도 넘어질 경우에 바닥에 부딪혔을 때 이 안전모를 쓰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게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냥. 그럼요.